안녕하세요. 일본인 스타 시오리예요. 오늘은 일본 애인에게 만들어주면 좋은 요리를 소개할게요. 제가 요리 고수가 아니라서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할게요. 오늘 제가 소개하는 요리는 일본 가정 음식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고 된장국을 만들어요. 미소시루 만드는데 저는 이거 빨간 색깔 된장 이걸 좋아해요. 네, 이런 된장도 있고 우리 엄마는 이걸 더 좋아하는데 색깔이 다르죠? 이거 파? 두부? 그리고 이거 유부예요. 된장은 아무거나 일본에 있는 된장 한입 사이즈로 잘라주면 돼. 이걸로 완성이에요. 부채는 가정마다 안에 뭘 넣은지 다르고 양파를 넣은 집도 있고 버섯을 넣은 집도 있어요. 이거는 멸치 가루예요. 나시노모토라는 멸치 가루인데 이거를 넣어줘. 좀 반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조금? 된장국 끓일 때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. 한 번에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뜨거운 물 안에 넣으면서 녹아서 만드는 거예요. 양이 많을 것 같아요. 유튜브 유튜브 이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. 맛을 보면서 소스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추가하시면 돼요. 조금씩 소스를 추가하면서 맛을 보고 괜찮은지. 좋은데? 오늘은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.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잘했네. 완성됐어요. 완성됐어. 된장국 미소시루 간단하죠? 니쿠자가라는 요리는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요리예요. 니쿠자가를 만들 수 있으면 이 여자는 요리가 잘하는구나,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요리예요. 1 정도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많이 먹고 싶으면 이거 다 잘려도 되고. 그리고 3분의 1 정도씩으로 잘라주면 돼요. 당근은 맛만 있으면 돼요. 물 안에 담아요. 이거를 뜨거로 30초. 된장
물 200ml 요리주를 숟가락 두 잔 넣고 두 잔 넣고 미림 두 잔 설탕 두 잔 넣고 설탕 손으로 다 받고 약간 불로 7, 8분 정도 익혀요. 깜깜콩을 넣어서 위 올려주고 아, 완성. 자, 먼저 망어를 써요. 반대쪽도. 10분 정도 기다려요. 기름을 넣어서 생선을 넣어요. 망어. 설탕 숟가락 반 정도? 요리주 숟가락 한 잔분. 미림도 숟가락 한 잔분. 간장 숟가락 한 잔분. 소스를 넣어요. 예, 자조기를 한국 요리에는 잘 안 쓰인다고 들었는데 자조기를 밑에 넣어줘도 예뻐요. 이거는 무순인데 무순도 위에 올려주면 예뻐요.